시간이 참 빠르죠. 2018년 새해가 시작되어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1월호를 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월호를 발행하게 되었네요. 그러게요. 대안도 지나고 이러다 조금만 있으면 봄 소식도 금방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봄 소식 얘기가 나왔으니 지난 1월호에서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분기별 공연으로 찾아뵙게 될 브런치 콘서트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절마다 컨셉을 갖고 소주제를 통해 브런치 콘서트가 꾸며질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2018년 브런치 콘서트의 큰 주제는 영화 속의 음악이 될 텐데요. 영화와 함께 그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음악이라는 주제, 그리고 이 음악에서 계절감을 같이 부여하기 위해 분기별 계절과 그에 따른 또 다른 컨셉 제목이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시작하는 브런치 콘서트는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이고요. 봄이라는 계절에 맞게 소제목도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에 맞춰 아름다운 곡들로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와 그 영화의 감동을 더욱 배가시켰던 음악들은 무엇이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영화에는 또 영화의 분위기와 맛을 살려주는 감초 같은 배경음악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이번 브런치 콘서트 봄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에 등장할 영화와 음악은 화면과 함께 빠르게 지나갑니다. 샤샤샤. 알렉 볼드윈과 다이안 레인 주연의 파리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에서 들려왔던 에릭 사트의 주트부가 있고요. 굳이 클래식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러브 어페어 OST도 놓칠 수는 없죠. 노년의 사랑과 삶을 그렸던 2012년 작품의 아무르라는 영화에서는 슈베르트가 작곡한 4개의 즉흥곡을 가져왔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과 산을 배경으로 함께 흐르던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백미였죠. 전 여행가서 시야가 트인 곳에 가면 이 음악을 꼭 듣습니다. 그럼 여행의 묘미가 배가 되거든요. 오, 그거 저도 꼭 해보고 싶은데요. 넓은 곳에서 영화의 한 장면도 상상해보고 음악도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소개해드릴 음악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곡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남녀 배우가 탱고를 추던 명장면의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흘러나오던 허루나 카베사라는 명곡 많이들 기억하시죠? 저는 사실 이 영화의 백미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 잘 어울리던 이 음악,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네요. 이번 브런치 콘서트의 컨셉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계절과도 관련이 있고 영화와 그 영화에 쓰였던 음악을 들어보는 컨셉이라고 하셨죠? 네, 사실 아는 만큼 더 잘 보이고 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예울마루의 브런치 콘서트를 더욱 잘 즐기시려면 앞서 알려드렸던 영화와 또 그 영화의 음악도 공연일 사전에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김일성 공연 칼럼니스트가 공연 당일날 귀에 쏙쏙 들어온 해설을 할 예정인데요. 영화와 음악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주실 테니 너무 기대가 큽니다. 올 1월에는 유난히 날씨가 추웠는데 어서 빨리 브런치 콘서트 봄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이라는 주제와 같이 따뜻한 기운의 계절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번 월간 디지털 뉴스레터 3월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